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? 아, 너무 많이 해요. 만약에 내 눈이 진주였으면 난 얼마나 될까? 캠핑은 그 혹시 다 세트? 있어요. 다 드릴게요. 다 드려요. 캠핑으로 하겠습니다. 아, 네. 네, 아무래도. 네. 근데 차가 없어. 아, 차가 없어요? 아, 왜 자꾸 추가되는 거예요? 원래 이런 거 웃지 않았어요? 스튜디오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첫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된 이은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와! 이야! ENFP가 맞다 했잖아요. 내가 완전 진짜 ENFP네 했던 뭐 적이 있나요? 평소 텐션도 그렇고 ENFP끼리 만나면 알아보는 그 뭔가가 있거든요. 그 시너지를 딱 느꼈을 순간에 이게 팍팍팍 튀는 거야. 네, 불꽃이 튀면서 걷잡을 수 없는 거죠. 어머. MBTI가 ENFP. 와! MFP! Yeah, MFP! MFP! 예! 고민이 될 때 누구한테 털어놓는 편이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에요? 전 사실 스스로 무조건 해결하는 편이에요. 힘들지 않아? 말 걸어왔을 때 그때 아, 사실은 조금 그랬어. 이렇게. 아, 먼저 털지는 않고. 네. 제가 ENFP잖아요. ENT랑 진짜 49대 51이 나왔어요. 나는 왜 T 중에 F고 F 중에 T일까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너가 사고가 났어. 얘나야 보험 처리는 들었어?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때? 그래서 나 되게 고마운데 왜? 했더니 그러면 너 T야. 나는 기분이 그게 나 좀 안 돼. 너 괜찮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요? 차가 먼저야? 내가 먼저지. 아니 그렇긴 한데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. 전화했어요? 전화를 한 거면 일단 괜찮은 거야. 왜냐면 전화에 정신이 있다는 거지. 그치. 그래서 뭐야 나 걱정해주는 거 내 보험 들은 것까지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해주는 건가? 이게 왜 여기까지 왔죠? 잠깐만 뭐지? 아 누구한테 털어놓는 편이냐 얘기해서 왔는데 잠깐만 보험 들었어 해서 감동을 받는다고? 그러니까 봐봐 구급차 부를 정도로 안 다쳤기 때문에 언니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정신이 있었던 거지. 아니 근데 바로 전화하면 물어봐야 너 괜찮냐가 뭔지 아니냐 이거지. 아 그런가? 너 보험은 들었고 이거 이성적인 칼 차단이야. 야 어떻게 보험은 들었어? 이거라? 야 보험 들었냐? 이거는 아 이건 다르네. 요 차이가 살짝 다르네. 있지 않을까요? 아, 우리 흥분했다 지금. 얘나 보험 지옥에 갔었다. 혹시 지금 뒷광고 하신 거죠? 보험 뒷광고 하신 거죠? 아니 근데 이게 왜 여기까지 왔지?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? 아, 너무 많이 해요. 만약에 내 눈이 진주였으면 난 얼마나 될까? 맞아. 이런 맞아. 거. 나도 그런 생각. 만약에 내 여기서 스파이더맨 진이 나와가지고 웹스윙을 맨날 탈 수 있으면 그런 생각 하는군요. 그럼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나요? 다시 태어나면 뭐가 돼야 되지? 아무거나 되는 거예요? 그쵸. 저는 그 스파이더맨 한번 되고 싶어요. 지금 스파이더맨에 많이 빠져있고 과몰입 많이 돼있구나. 지금 웹스윙을 못 타본 게 진짜 네. 그게 아쉽군요. A. 차박하기 B. 캠핑하기 캠핑은 그 혹시 다 세트? 있어요. 다 드릴게요. 다 드려요. 캠핑으로 하겠습니다. 아, 네. 네, 아무래도. 네. 근데 차가 없어. 아, 차가 없어요? 아, 왜 자꾸 추가되는 거예요? 원래 이런 거 웃지 않았어요? 차가 없어. 잠시만요. 네. 버스 타고 이동해야 돼요? 네, 다 들고. 그거. 근데 다 있어. 근데 이거 매야 되는 거잖아요. 무겁죠? 되게 무거우면은 아 그러면 또 차가 낫겠네요. 저 차박으로 하겠습니다. 차박엔 아무것도 없어. 아니 계속 추가되는 게 없어요. 차박으로 하겠습니다. 차박으로. 네. 차가 있으면 또 어디든 뭐 먹으러도 갈 수 있으니까. 맞아요. 무더운 여름 며칠 촬영을 다녀왔는데 네. 꽁꽁 언 문고리 네. 아니면 B 온갖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방 속으로 쏟아진 벤티 사이즈 아. 어머 며칠 촬영에 따라 다른데 더 와. 일주일 그거냐 아니면 이제 소지품이 다 들어있는 거야 온갖 소지품이 항상 들고 다니는 거. 중요한 서류 같은 건 없죠? 그냥 있어요. 아 그거 왜 추가하세요? 없잖아요. 물어봤잖아. 없다고 했어요. 있어 네. 거기 서류가 광고 100억 건 그런 거야. 아 100억 100억이 뭐라고. 아니 나 50억으로 합시다. 50억으로 할래요. 그건 못 참을 것 같아요. 머리를 3년, 엄청 많이 쥐어뜯었어. 3년 정도 늙은 것 같은데. 스튜디오 문나.